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최민쌤입니다. 오늘 주토피아 데이 19, 데이 20 해볼 텐데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 즙과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한2 정도의 레몬 원액을 1 정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여기 제가 살짝 얼룩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약간 옅어진 것도 같습니다. 그냥 느낌일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밤에 제가 뭐 매일은 아니고 뭐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이거를 이제 뿌리고 자는데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뿌리면은 이제 피부도 조금 따갑기도 하고 따가운 건 금방 없어 피부가 따가운 건 금방 없어지는데 눈이 좀 시립니다. 눈에 지금 들어가면은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이게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장점은 이게 이제 레몬 즙이고 이게 뭐 천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에다가도 이렇게 뿌려서 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농담을 해봤고요. 네 하여튼 계속 사용해보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좀뭐 오이즙이나 이런 걸 첨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냥 재미로 제가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earned two things that day. 오늘은 제가 이제 한글 자막으로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 한글 자막이 좀그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가지고 원래 영어 뜻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있게 나온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글 자막을 좀 보면서 혹시 너무 좀 거리가 있게 의역이 된 거는 제가 조금 정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 learned two things that day. learned 할때 d와 to가 겹치죠. 그래서 I learned two things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learned 뒤에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 learned two things that day. 그날이죠. 과거의 그날은 that day라고 합니다. 그럼 미래의 언젠가는 그러려면은 someday라고 하면 되죠. someday. 자, 첫 번째로는 One, I was never gonna let anyone see that they got to me. 네, 첫 번째로는 I was never gonna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코 하지 않을 거다. I was never gonna let anyone see. 누구든지 보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Let anyone see니까 누구든지 보게 하지 않을 거다. 결코 뭐를 that they got to me. 그들이 get to는 설명을 드렸죠. 저번에 한번 get to 다음에 명사가 나면 어디에 도달하는 건데 get to somebody, get to me 하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덮치는 느낌인데 덮친다는 거는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압도하는 거죠. 예, 압도하고 나를 갖다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잡아서 압도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또는 뭐못 움직이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get to me.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딱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그걸 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결심을 한 거예요. Two. If the world's only gonna see a fox as shifty and untrustworthy, there's no point in trying to be anything else. 네. If the world's only gonna see me. See a fox. 세상이 단지 여우를 갖다가 본다면 볼 거라면 is gonna see 볼 거라면 그렇죠? 뭐로 as shifty and trustworthy 뭐로 보냐면 shifty하고 그래서 shift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shift잖아요. 근데 shifty 하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즉 이게 조금 더 변형돼서 교활한 이런 뜻이 됩니다. shift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shifty 그러면 교활한,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 shifty, 약삭빠르고 and untrustworthy, trust 신뢰죠. worthy는 가치가 있는입니다. 그죠? 그러면 trustworthy는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이죠. 근데 untrustworthy니까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본다면 there's no point. 이 패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there's no point 그 다음에 뭐뭐한 포인트가 없다 그러니까 뭐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s no point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포인트가 없고 전혀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뭐뭐 할 이유가 없다? trying. 여기서 그 다음에 꼭 ing형이 나와야 되는데 뭐뭐 하는 거에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trying to be anything else. 그거 말고 다른 거가 되려고 내가 else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그쵸? 굳이 다르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은 놈으로 본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어? 막 그 어떤 그 편견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살자. 교활하고 그렇게 untrustworthy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저기 방향을 잡은 거죠. Nick, you are so much more than that. 요 문장도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You are so much more. 너는 그보다 훨씬 더 더한 사람이야.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You are so much more than that.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Boy, traffic down there. How about we go out to check and check?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더 볼륨 올리겠습니다. Traffic Central, check. How are things looking on the jam cams? 자, 어디까지 볼까요? Wow. Will you look at that traffic? Will you look at that traffic down there? 저기 아래 있는 저 교통 상황 볼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라디오 무슨 이렇게 그 뭐 뉴스 프로 같은 걸 진행하는 거 교통 그 저기 현황 그거 이제 진행하는 사람 같이 얘기합니다. 교통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처럼 Let's go to Chuck. 척한테 가보자. 척한테 마이크를 뭐 저기 뭐야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Let's go to Chuck in traffic to Central. Traffic Central에 있는 Chuck. How are things looking? 상황이 어떻게 보여? 여기서 things라는 건 상황이죠. How are things looking? 상황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입니까? On those jam cams. Jam이라는 건 원래 traffic jam의 jam인데, 그죠? 꽉 막혀있는 상태. 꽉 막혀있는 상태를 보는 cam이라 해서 jam cam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 jam cam 상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얘기죠. 상황이. Nick, I'm glad you told me. Nick, I'm glad. 그래서 이제 glad. Glad가 이제 기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I'm glad가 있고 뭐 I'm pleased가 있고 뭐 I'm happy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I'm glad는 좀 흐뭇한 느낌이에요. 기쁜 기쁜데 약간 흐뭇하게 기쁜 거. I'm glad. I'm glad you told me.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너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I'm glad you told me. 그 다음에 뭔가 깨닫죠 여기서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릅니다. 니한테. Jam cams. Seriously, it's okay. 여기서 나는 괜찮아 그랬는데 it's okay라고 사실은 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Seriously, 이거는 이제 뭐죠? 진짜로는 여기서 진짜 이런 얘기죠. 진짜 아, it's okay, 괜찮아 이런 얘기고요. Seriously는 여기서 그런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here are traffic cameras everywhere. All over the canopy. Whatever happened to that jaguar? 자 여기까지 볼게요. 막 조용히 하라고 하고 나서 There are traffic cameras. There are traffic cameras everywhere. 이랬죠. Traffic camera 그 교통 그 뭐죠? 카메라가 모든 곳에 있다. All over the canopy. Canopy는 이제 뭐 나뭇가지들 이렇게 많은 울창한 숲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막 덮여 있잖아요. 이런 지붕 같이 덮여 있는 이런 걸 갖다 canopy라고 한다고 하는데. All over the canopy. 모든 곳인데 over the canopy. canopy 위에 그 상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이따가 보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canopy 위쪽에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atever happened to that jaguar. 무엇이 그 제구한테 일어났던지 간에 이런 얘기죠. whatever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던지 간에 to that jaguar. 그 제구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받아서 이제 주디가 얘기를 하죠. 일어났던지 간에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받아서 주디가 The traffic cams would have caught it. 그 교통 카메라가 would have caught it. 그것을 잡았겠구나. 잡았겠구나는 찍었겠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would have pp. would have 과거분사가 나왔죠. 그래서 조동사 have 과거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조동사 뒤에 have 과거분사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 했을 그거랑 플러스 조동사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will의 과거 will의 would가 나왔으니까 그걸 다 잡았겠구나 과거에 이런 얘기죠. 이걸 다른 조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he traffic cams could have caught it. 그러면 잡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잡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could 말고 might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the traffic cams might have caught it. 그러면 교통 카메라가 그것을 썼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를 쓰냐, might를 쓰냐, could를 쓰냐에 따라서 그 이제 뜻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뒤에 have pp가 나오는 거, have 과거분사가 나오는 거는 과거를 뜻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Bingo. However.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 pretty sneaky. sneak라는 거는 살금살금 이렇게 가는 걸 sneak라고 하는데, sneaky 그러면 이제 조금 교활한,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pretty sneaky. 너 꽤 그렇게 좀 약간,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좀 하는데, 좀 교활하게 뭔가 좀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sleek이라는 것도 또, sleek이랑 이제 뭐 애칭 비슷하게 붙였는데, 어쨌든 약간 놀리는 말이죠, 그죠? sleek이라는 게 이제 번드르르한, 말만 번드르르한, sleek, 이 말이 약간 이렇게 sleek,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sleek. 그러니까 좀 억지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sleek은 이제 닉을 부르는 말이고, pretty sneaky, 그러면 이건 이제 칭찬하는 말이지만, 이건 약간 세게 하는 거죠. 야, 꽤 좀, 좀 하는데, 교활한데, 뭐, 좀 영리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you didn't have access to the system before, I doubt Chief Buffalo Bud is going to let you into it now. 자, 여기 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얘기죠. However, if you didn't have access to the system before, 네가 access, 즉 접근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시스템에 전에, 그렇죠? 않았다면, I doubt.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 doubt인데, doubt는 우리가 의심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회화에서는 의심하다는 뜻으로 하면 전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I doubt는 의심하다가 아니라 뭐 어떤 거에 가깝냐면은 뭐뭐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I doubt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올까? 내 생각에 안 올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다는 게 60% 이상일 때 쓰는 게 I doubt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I doubt he'll come 이렇게 합니다. I doubt he will come. 그가 올까? 올 거라는 게 의심스럽다. 그가 올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올 것 같지 않다는 뜻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I don't think he will come인데 그걸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려면 I doubt he'll come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think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안 올 거라고 보는 확률이 뭐 80 이상인 거죠. 80% 이상. I doubt는 반반이 아니라 6대 4일 때. 그러니까 안 올 거라고,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느낌이 더 많을 때 쓰는 게 I doubt he will co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Chief Buffalo Bud. 여기서 Chief Buffalo Bud 그래가지고 좀 놀리는 말을 쓴 거죠. Bud은 엉덩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Buffalo Bud, BB 이렇게 이제 라임이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프 그 양반이 is gonna let you into it. 너를 갖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해줄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No, but I have a friend at City Hall who might. No, 그러니까 이거 동의라는 거죠. 아니지, 아니겠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의할 때 이게 yes를 쓰냐 no를 쓰냐가 우리말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tired? 뭐 aren't you tired? 너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 no. 그러면 안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No, I'm not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aren't you tired? 너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피곤하면 yes고 피곤하지 않으면 no입니다. 그래서 aren't you tired? 이렇게 물어봐도 are you tired?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대답하는 게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안 피곤해 이거고 no 하면 no I'm not tired고 yes 면 yes I am 아니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 아니 피곤해가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래 나 피곤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어쨌든 여기서 no라고 한 건 아니겠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겠지 이런 뜻입니다. But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 있다는 거죠. At City Hall City Hall에 who might 그래 줄지도 모르는 여기서 그래줄지도 모르는다는 얘기는 who might let me in 이런 뜻이겠죠. who might let me in 나를 들여보내줄지도 모르는 그 시스템에 들여보내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프렌드가 sir, if we could just review these very important sir. 자,
자, 막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if we could just review, 이게 다시 좀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If we could just review these very important, 여기서 말이 끊겼는데, documents, 뭐 이런 거겠죠. documents, 또는 뭐 contracts, 뭐 이런 거겠죠. If we could,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If we could just review these very important, 하고 끊겼습니다. Sorry, sir. Okay, I heard you, Bellwether. Just take care of it. Please, and clear my afternoon when I'm going out. Oh, no, no, but sir, you... 자, 거기까지 볼게요. Okay, I heard you, Bellwether. 들었단 말이야. 네 말 이미 들었어. 자꾸 나를 그렇게 이제 닥달하지 마. 이런 뜻을 하는 얘기죠. I heard you. 나 이미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Just take care of it. 그냥 그걸 좀 처리해. Take care of, 우리가 take care of를 갖다가 뭐뭐 돌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돌봐. 그걸 좀 처리해. 이런 뜻입니다. Just take care of it. 그냥 좀 처리 좀 해. 알아서. 이런 얘기죠. 사실 take care of가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갱 영화라든지 어떤 조직이 나오는 그런 좀 약간 폭력적인 그런 영화에서는 그 조직의 보스가 예를 들어서 그를 처리해.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take care of him. 그러면은 그를 처리해.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kill him.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ake care of him. 그러면 그를 처리해. 죽여. kill him.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 And clear my afternoon. clear는 이제 clear하는 건 다 뭐 게임에서 다 깬 거를 clear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없애버리는 거, 깨끗하게 비우는 거. 그래서 clear my afternoon은 내 오를 비워도, 예, 비워두라는 얘기죠. I'm going out. 나갈 거니까 이런 얘기, 나갈 거니까 외출한다는 얘기죠. If you have a meeting with Herds and Grazing, sir, I can just... 자, but no, no, but sir, you have a meeting. 지금 시장님은 미팅 있는데요. With 누구랑? Herds and Grazing. 뭐 중요한 건 아닌데 herd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소 같은 거에 떼를 갖다가 herd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and grazing이라고 하는데 graze는 이제 풀을 뜯는 걸 graz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어떤 단체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소가 관련된 단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Mutton chops. 자, mutton chops은 그냥 감탄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mutton만 알아둘까요? mutton은 양고기는 mutton이라고 하거든요. mutton. 양은 뭐 sheep도 있고 lamb도 있고 그런데 양고기는 mutton입니다. mutton chops. Assistant Mayor Bellwether, we need your help. 자, 찾아왔죠, 이제. 그래서 we need your help. We need your help.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need와 your가 연음이 돼서 we need your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볼까요? We just need to get into the traffic cam database. We just, 단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We just need to get into, 어디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We just need to get into the traffic cam database. 거기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So fluffy.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서 fluff라는 게 이제 보풀이나 솜털을 fluff라고 하는데 fluffy 하면은 보슬보슬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솜털 같으니까 솜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fluffy, so fluffy, 아우 굉장히 복슬복슬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요. Sheep never let me get this close. 자, sheep never let me this close. Sheep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사실 복수입니다, 그죠? Sheep은 복수도 sheep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지금 여기 있는 Bellwether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들이 never let me 나를 하게 해주지 않는다. 뭐 하게 해주지 않는다? This close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never 결코 하지 않는다. Never let me go 뭐 이런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Never let me go. 나를 가게 결코 하지 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sheep이라는 양들이 never let me 결코 나를 let me 하게 해주지 않나. This close 이렇게 가까이. 이 this라는 게 close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서는 e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this하고 좀 다른 this죠. 그래서 부사적으로 쓰인 건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화에서는 this가 이렇게 많이 쓰이죠. You can't just touch. 야 그냥 그렇게 만지면 안 돼 이런 얘기죠. You can't just touch a sheep's wool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고정다고 넘어가고요. Like cotton candy. Like cotton candy. 이것도 뭐 like가 좋아당 아니죠, 그죠? Cotton candy와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It feels like 이렇게 이제 앞에를 주로 뭘로 꼭 붙인다면
It feels like cotton candy 이렇게 되겠죠. 솜사탕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Where to? Where to 그랬단 말이죠. Where to? 어디를 볼 거냐는 거죠. 지금 이제 traffic jam cam즈를 보고 있는데 where to? 자, 어디를 향해서 볼 거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 to w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where to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re가 이제 의문사니까 앞에 나온 것도 있고 where do you want to look to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디를 이제 여기 해설을 보니까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운전사가 where to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런 얘기겠죠? Rainforest District. Fine into Hungra. There. Traffic jam for the whole city. There는 여기. 네, 바로 여기 이런 얘기죠. Well, this is so exciting actually. I mean, well, you know, I never get to do anything this important. You know, I mean, 여기 대사에 여기 대본에 빠졌네요. You know, I mean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쨌든 there 여기 바로 여기 traffic cams for the whole city 전체 시티를 위한 traffic cams가 여기 있다는 거죠. This is so exciting, actually. Actually는 사실은 이거 정말 사실은 참 이게 exciting한데 이런 얘기죠. Actually 이렇게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This is so exciting, actually 이렇게. Actually를 앞에다 붙일 수 있죠. Actually, this is so exciting. 예. 이거는 뭐 말하는 사람 자유입니다. This is so exciting 하고 나니까 actually를 붙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I never get to do anything. 아, 이거 그 다음에 했나요? 이거 볼까요?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 mean,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말이야. 내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You're the assistant. 아, 그거 했군요. I never get to do anything this important. 여기도 보겠습니다. I never get to do. 자, I never get to 이렇게 이제 현재 시제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에 결코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get to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get to 다음에 명사, 특히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는 겁니다. 요 앞에는 get to me 이게 있었죠. 그죠? 나를 갖다 이렇게 딱 억누르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에 도달하거나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억누른다는 뜻 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요. ge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 됩니다. 뭐뭐 하게 되다. 여기서는 I never get to do 뭐뭐 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anything this important 이렇게 중요한 여기서 또 this가 아까 this처럼 이렇게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어떤 것도 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는 중요한 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은 I never get to do anything anything this importa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주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You are the assistant mayor of Zootopia. 당신은 주토피아의 부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Mayor of Zootopia. Oh, one more of a glorified secretary. I think Mayor Lionheart just wanted the sheep vote. But he did give me that nice mug.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Oh, I'm more of a glorified secretary 이랬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more of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입니다. 예. 주로 이제 독해만 하셨다면은 전혀 볼 기회가 없는 표현인데 회화에서는 이게 가끔이지만 종종 나옵니다. 말이 되나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코칭해 주는 코치가 있다고 해 볼게요. 네, 코치가 이제 코치가 있으면 코치이가 있겠죠. 코치 받는 사람. 그럼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코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칭해 주시는 거 정말 훌륭하세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Well, I'm more of a friend. 그러니까 나는 뭐뭐에 더 가깝다. 나는 조금 더 뭐뭐다. 뭐뭐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more of를 씁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고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m more of a friend. 이렇게 I'm more of a friend. 이렇게 more of something은 그거에 더 가깝다. 좀 더 뭐뭐에 가깝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glorify라는 말이 나왔는데 glorify라는 건 원래 이제 영광스럽게 만들다 뭐 이런 얘기인데 glorified니까 영광을 받는이겠죠. 그러니까 영광 받는 다르게 얘기하면 조명을 받는 그러니까 조명을 받는 그냥 비서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lorified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장식용 비서. 우리말로 하면은 얼굴마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마담용 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토피아하고 뭐 프레데터즈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초식동물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냥 얼굴마담용으로 양도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자기가 이제 얼굴마담격으로 그냥 부시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more of a glorified secretary 이렇게 얘기했죠. I think Mayor Lionheart just wanted the ship vote. 그래서 그냥 시장님이 라이언하트 시장님이 그냥 just wanted the ship vote. 그러니까 양들의 그 표를 갖다가 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맞겠죠 그게. But he did get me that nice mug. 그래서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World's greatest dad인데 라이언하트가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받은 거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딱 지우고 World's greatest assistant mayor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뭐 이 선물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쿠데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시장한테. 여기서 보면 he did get me. 그래서 get me that nice mug 있단 말이죠. 요걸 잘 보시면 get 하고 사람, get somebody something이거든요.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주문을 하는 커피숍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문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can I get you? What can I get you? 그럼 뭘 드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서 좀 힘들고 지쳤을 때 이제 뭐 집안의 식구 중에 누구한테 아, 나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Can you get me some water? Can you get me some water? get이 이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get me.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 me some water. 그러면은 나한테 water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et somebody something 하면 누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ut he did get me that nice mug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he got me라고 해야 되는데 did get me라고 했잖아요. 물론 강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나라 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가 나한테 저 나이스, 저 좋은 머그컵을 주기는 줬지, 저런 것도 해주긴 해줬지 이런 느낌으로 did get me 이렇게 did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Feels good to be appreciated. 여기서 이 양이, 여기서 이제 배로에다가 속이 없는 그런 성격인지, 근데 나중에 가면 좀 반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좀 속이 없어 보입니다. Feels good. 그러면 이제 주어는 이시겠죠. It feels good. 뭔가가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거죠. 좋게 느껴진다. To be appreciated.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인데 to be appreciated. Appreciate가 상대방을 갖다가 appreciate라는 말은 상대방을 갖다가 뭔가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Appreciate가 그러면은 it feels good, 좋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은데 뭐가 to be appreciated, appreciate 되어지는 거가 기분 좋더라 이런 얘기로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That's a fun little name. He likes to use. I called him Lionheart once. He did not care for that. Let me tell you, it was not a good day for me. Yes, sir. 자, 여기 뭐 말이 쭉 나왔는데요. Smell weather 이랬단 말이죠. Bell weather가 아니고 smell weather. Bell과 smell이 이제 rhyme이 있으니까 smell weather라고 바꿔서 부른 건데 양이 좀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mell weather라고 한 것 같고. 그랬더니 이제 bell weather가 뭐라고 하냐면, Oh, that's a fun little name. 예, 웃기는 그런 이름이다. That's a fun little name. He likes to use. Name은 name인데 he likes to use. 그가 즐겨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I called him. 내가 그를 불렀어요. 뭐라고? Lionheart라고 once. 한 번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Lionheart인데 이거 heart와 fart가 또 이제 비슷한 발음이니까 Lionheart 대신 Lionheart라고 불렀다는 거죠. Fart는 아시다시피 방구를 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그런 닉네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he didn't care for that.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요. 지금 여기서 라이언 하트는 좀 권위적인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he didn't care for that.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care for something 하면 뭔가를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didn't care for that. Let me tell you. 자, 영어 회화에서는 let me tell you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좀 얘기 좀 하게 해줘 이런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뜻이죠. Let me tell you. 자, 얘기 좀 들어봐. 여기서는 그런 느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Let me tell you, 내 말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Let me tell you, it was not a good day for me. 나한테 좋은 날이 아니었다. 되게 좀 힘들었나 봐요. 라이언하트가 막 뭐라고 했나 보죠. 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Yes sir 했고 나서 I thought you were going to cancel my afternoon.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You're gonna, you're going to cancel my afternoon. 아까 clear my afterno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 thought you were gonna cancel my afternoon. 난 네가 그 뭐지 내 오후를 갖다가 다 취소하리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취소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뭐 아까 말한 뭐 누구죠? 그 저기 미팅을 하러 누가 오고 막 이런 뭐 전화가 왔던지 막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오후 캔슬하기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의 얘기입니다. 아, 그랬더니 Oh dear, oh 이거 어떡하지? 이런 저런 Oh dear, I gotta go. Let me know what you find. It was really nice for me to be While we're young, smell better. 자, 여기 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하고 I better go. 이 I better go 이거 나 가는 게 낫겠어요 이런 얘기죠. 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원래는 I'd better go, I'd better go 이렇게 들을 원래는 넣는 겁니다. 그래서 had better가 뭐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들을 뺐죠. 미국식 영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생략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I'd better에서 들을 빼고 I better go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너무 사실은 좀 심한 생략이죠. better를 갖다 동사같이 조동사같이 썼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I better go 이렇게 했어요. Let me know what you find. 나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좀 알게 해줘라. 나한테 좀 알려줘라. What you find. 당신이 찾는 것들을. It was really nice. 정말 좋았다. For me to be. 내가 뭐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 좋았을까요? For me to be a little help. 이렇게 약간의 도움,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while we are young, smell heart. 이렇게 이제, smell wea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동안에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거 처음 본 표현인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우리가 젊을 동안에. 이게 잘 안 나왔나요? 아, 안 나왔네요. 이거는 재촉하는 말이랍니다, 그냥. 여기서 뭘 그렇게 꾸밀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이제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While we are young, smell weather. 네. 야, 요 문장은 그렇게 느낌이 확 다가오진 않네요. 어쨌든. 이제 참고를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You think when she goes to sleep she counts herself? 자, 여기 볼까요? You think.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ou think. Do you think라고 해도 되겠죠? You think when she goes to sleep. 잠이 들 때, 들려고 할 때. When she goes to sleep, she counts herself. 자, 양을 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거. 뭐 서양에서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When she goes to bed, when she goes to sleep, 잠들려고 할 때 she counts herself, 자기 자신을 센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페이지 넘기고요.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Okay, we're in.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We are in. Who are these guys? 얘네들은 뭐야? 여기 나온 얘네들. 그래서 these guys. 여기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래서 these, 얘네들. 이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Timberwolves. Look at these dum-dums. 뭐, Timberwolves.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Timberwolves. Look at these dum-dums. 이 바보들 좀 봐. 이렇게 얘기를. 얘네 둘을 dum-dums라 그랬네요. 그죠? 바보들. Bet you a nickel one of them's gonna howl. 자, bet you a nickel, bet you a nickel. 네, bet you는 bet you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걸겠다, betting을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죠. I'm sure의 뜻입니다. 근데 a nickel을 넣었습니다. 좀 재미나게. 니켈은 5센트랍니다. 그래서 I bet you a nickel. One of them's gonna howl. 걔네들 중에 하나가, 둘 중에죠, 둘 중에 하나가. One of them's gonna. 그래서 one of them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 중에 하나가. is gonna, is going to죠, 그죠? 그래서 one of them is gonna howl. howl은 아우 이거죠. 아우 이렇게 이제 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진짜 울죠. 그러니까 there it is. 저거 봐 이러는 거죠. And there it is. I mean, what is it with wolves and the howling? 자, there it is는 저거 봐 이런 얘기고 자기가 이제 예상한 게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what is it with wolves and howling? 여기 대본에는 what is it, is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건 what is it이라고 했죠. What is it with wolves and howling? 자, 여기 좀 해석하기 좀
역할이 좀 까다로운데 What is it? 그건 뭐지? 그건 뭐진데 뭐와 함께하는? Wolves and howling. 늑대가 울부짖고 막 이러는 거는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at is it? With wolves and howling. 이렇게 대체 울부짖는 거야. 이게 비슷합니다. 요 의역이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지? 늑대와 하울링.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What is it with wolves and howl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It's howlers! Night howlers! That's what Montes was afraid of! Wolves! The wolves are the night howlers! If they took Montes... 자, 그 다음 볼까요? Howlers, night howle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That's what Montes was afraid of. That's what Montes was afraid of. 그게 바로 맨체스가 무서워했던 것이야. 그래서 what Montes was afraid of 이게 이제 맨체스가 두려워했던 것 그렇게 뭐뭐했던 것의 뜻으로 말을 하려고 what 썼죠. 예, what 뭐뭐했던 것의 그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that's what Montes was afraid of. 예,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That's what I wante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내가 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면 that's what I wanted to do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내가 되기를 원했던 거야. That's what I wanted to be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맨체스가 두려워했던 것 That's what Montes was afraid of 이렇게 되는 거고 Wolves, the wolves are the night howlers 뭐 아시겠죠? If they took Montes 그들이 맨체스를 데려갔다면 take, 데려가는 거죠. Took Montes, 맨체스를 데려갔다면 I bet they took Otterton too. 자, 그랬다면 하니까 네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I bet they took Montes, Otterton too 확실하는 거죠. 이것도 I bet이니까 I bet, I'm sure의 뜻이죠. They took Otterton too. 그들이 Otterton도 데려갔을 거야. All we gotta do is find out where they went. All we gotta do,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런 얘기죠. All we gotta do, all we have to do 이거죠. Is 뭐냐면 find out.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is 다음에 원래 뭐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려면 동사를 쓸 때 원래 to를 앞에 붙여야 됩니다. All we gotta do is to find out 이렇게 해야 되는데 to를 생략합니다. 회화에서 많이 생략해요. 왜냐면 생략해도 뜻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All we gotta do is find out 찾는 거야. 찾아내는 거죠. Find out이니까 찾아내는 거죠. Where they went 그들이 어디 갔는지 Where did they go? Where didn't they? Did가 where라고 거의 붙었습니다. Where did they go? 이렇게 하죠. 그들이 어디에 갔지? 그 다음에 You know, if I wanted to avoid surveillance because I was doing something illegal, which I never have, I would use the maintenance tunnel 6B, which would put them out. 자, 여기까지 볼까요? You know, 뭐 너도 알겠지만 If I wanted to avoid, avoid 피하는 거죠. 피하기를 원했다면 surveillance, 자, survey, 감시하다, surveillance, 명사형이죠, 감시. 감시를 피하기를 원했다면 because I was doing something illegal, 내가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이 늑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 자기를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감시망을 피하기를 원했다면 그랬다면 자기는 어디로 갔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f I wanted to avoid surveillance because I was doing something illegal 그랬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 Which I never have 내가 그랬던 적은 없지만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내가 그랬던 적은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which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걸 딱 물어가지고 which I never have 이렇게 내가 결코 그랬던 적이 없는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그러면서 그랬다면 I would 나는 그럴 거라는 거죠. will은 미래지만 would는 상황이 그렇다면 그럴 거라는 그 will보다 약한 뜻이라는 거죠. I would 그래서 가정을 바탕으로 둔 뭔가를 얘기할 때 would를 씁니다. 그래서 I would use maintenance tunnel 6B maintain이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maintain 명사형의 maintenance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maintenance 유지 보수용 터널 6B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자기 같으면 which would put them 여기서 which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which는 이제 앞에 있는 maintenance 터널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which would put them out 근데 그 maintenance 터널이 would put them out 그들을 어디로 나가게 해주느냐 이렇게 put them out 그들을 나가게 해준다 out하게 해준다 아우라게 둔다는 건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maintenance 터널이 6B가 그들을 어디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게 해주냐면 이런 의미죠. Which would put them out까지 했으면 이제 그다음에 장소가 나오겠죠. 어디로 나간다는 그런 장소가 나오겠죠. Right there. 바로 저기. Oh, look at you, junior detective. You know, I think you'd actually make a pretty good cop. 자, 요것도 참 좋은 그런 문장들인데. Look at you. 너 좀 봐. 너 좀 봐는 이거는 이제 오 짱인데 오 대단한데 이런 느낌의 얘기입니다, 그죠? 너 좀 봐, junior detective. 여기서 이제 junior detective라고 했죠. 디텍티브가 형사란 뜻인데, 디텍티브 양반, you know, 너 알다시피, you know, I think 이건 뭐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면 더 어색하네요. 어쨌든 이건 이제 그냥 느낌으로 넘어가고요. I think you'd, 여기서 you'd는 you would입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You'd actually, 사실은 make a pretty good cop. 꽤 잘하는 멋진 cop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make를 썼죠. 되는 건데. 그래서 make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다른 거 들어볼게요. 너는 참 멋진, 훌륭한 남편이 될 거야. You would make a good husband. You would make a good husband.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ake는 만들다는 뜻이지만 너는 상당히 멋진 남편을 만들 거야. 만들 거야라는 말을 될 거야라는 말로 쓴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make가 만들다는 될 거야 되다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영어에서는 그런 허스번드를 만들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다는 뜻이 되는 거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make로 쓴다는 겁니다. 만들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you'd actually 사실은 make a pretty good cop. 꽤 상당히 좋은 cop으로 만들 거야. 만들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How dare you. 여기서 how dare you.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how dare you가 원래는 굉장히 누군가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How dare you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왕한테 굉장히 무례한 그런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감히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How dare you거든요. 네가 어디 감히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닉이고 자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불법적인 걸 하면서 안 잡히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캅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런 느낌의 얘긴데 뭐 감히 뭐 이런 건 아니고 뭔 소리야 뭐 이 정도의 느낌. 예, how dare you?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cacia Alley, Marcus Underpass, South Canyon. 예,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Alley는 좁은 길을 Alley라고 합니다. Road는 좀 넓은 도로, 차 다니는 도로고요. Alley는 좁은 길, 뭐 여기서는 좁은 도로겠죠. 그 다음에 Thickest Underpass, Underpass는 이제 지하차도. 여기 이제 지하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디 밑으로 지나가는 거, 이걸 Underpas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uth Canyon 넘어가고 They're heading out of town. Where does that road go? 자,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They are heading out of town. 여기서 head가 나오는데 head는 머리잖아요. 머리가 맞습니다. 머리도 head지만 어디로 향하다. 머리가 향하는 곳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head가 향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로 가니? 이렇게 얘기할 때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heading하니? 이렇게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they are heading 그들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out of town 타운을 벗어나서 이제 시가지를 벗어나서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they are heading out of town. where does that road go?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that road가 주어인데 where does that road go? 저 road가 어디로 가지? road가 가지는 않죠. road는 깔려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디로 이어져 있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로드가 쭉 깔려 있지만 로드가 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where does that road go? 저 도로가 어디로 통하지? 어디로 통하는 길이지만 어디로 통하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 멈춰지는데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뭐 적당하게 끝났네요. 44분 정도 됐는데 45분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주토피아가 이제 8월 달 초반에 끝납니다.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좀 적당한 미드를 선택해서 넷플릭스로 쉐도잉을 하시고 이용해서 쉐도잉을 하시고 저는 또 그거를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뭐 폭력적이거나 너무 좀 이렇게 뭐죠? 그런 좀 그렇지 않은 선정적이지 않은 그런 걸 좀 잘 선택을 해서 적당한 걸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